그럼 이번에 좀 더 몸을 조금 만드셨군요. 더 예, 다이어트를 했죠. 몇 킬로 정도 혹시? 아,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7, 8킬로. 네? 이제 하면은 턱선이 날렵해지고 샤프해지고 이렇게 될 줄 네. 알았는데 예. 그게 아니라 이게 바짝바짝 말라. 말라가서 옛날 생각하고 이렇게 다이어트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짜잔. 야, 이때 진짜 라떼 눈이네. 예. 네. 이 섹스폰이 또 화제가 됐던 게 요 NG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, 거꾸로 물었죠. 이게 섹스폰의 그 리드라고 있잖아요. 이 문에도 그걸 거꾸로 물었는데 그것만 네. 거꾸로 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휴대폰 있잖아요. 그걸 뚜껑을 닫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, 잘 보면. 네. 오토바이는 잘 타셨나요? 오토바이는 이제 그 사장님이 모신 거예요. 실제 오토바이는 잘? 그 사장님이 잘 타세요. 아, 잘. 요 프로젝션 셔츠는 차인표 씨가 실제 유학 시절에 즐겨 입으시던 스타일? 지금 보면 완전 사기 캐릭터예요. 색소폰도 잘 불러, 너무 완벽한. 오토바이도 잘 타, 예. 싸움도 잘해, 돈도 많어, 아버지 백화점 회장이야. 부자로 보일 게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음모거리를 우리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맞춰온 거예요. 한 거예요. 군 생활을 이휘재 씨와 함께 하지 네. 않으셨나요? 네, 정말요? 이휘재 씨도 있었고. 네네, 저와 함께 했죠. 연예인들도 있었고. 안녕하십니까, 상병 차인표입니다. 자, 차렷! 어머! 세상에! 공기가 꽉 잡힌 두 사람의 옛 냅된 모습, 새롭죠? 저희가 자료 찾다 보니까 이휘재 씨랑 허리케인 블루로 립싱크를 어머. 하셨었네요. 아, 그랬네요. 네. 자료 나갈 거죠? 아니요, 지금 볼 거예요. 아, 지금 여기서 못 나올 거예요. 여기서, 즉석에서 볼 거예요. 우와, 대박. 아, 누가 차인표 씨지? 제 머리 안 흔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이시라고. 먼저 하시는 분이 이휘재 씨. 열심히 흔들고 계시네요. 아니, 차인표 씨가 되게 웃겨요. 어머. 나 이게 자료로 나갈 줄 알았지. 설마 여기서 같이. 아니, 이휘재 씨는 잘했어요. 코미디언이시니까. 아, 근데 예. 그래도 잘했어요, 이휘재 씨가. 잘 어울리시네요. 차인표 씨 타격적이다. 그러니까 이게. 예. 근데 이게 당시 아마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아직까지도 또 화제가 되니까. 네. 오. 네. 듣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세요? 코믹한 배우다는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어요. 행복할 배우. 것 같아요. 나를 보고 사람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. 네. 근데 사실은 지금은 뭐 이거고 저거고 다 떠나서 코로나가 소멸됐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제일 좋겠죠. 모든 사람들한테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연중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. 지난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잘 버티셨고 잘 살아내셨습니다. 이제 2021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얼굴에 정말 한박 웃음이 활짝 피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. 힘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차인표 씨 색다른 변신 기대하겠습니다.